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피규마즈. 오늘 알아볼 피규어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히어로가 된 피카츄 피규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아이언맨이 된 피카츄입니다. 패키지는 전면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 패키지로 박스를 열지 않아도 피규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자 위쪽에는 포켓몬, 상자 왼쪽에는 아이언맨이 된 피카츄, 상자 오른쪽에는 일본어로 피카츄, 그리고 한자로 강철협이 써 있습니다. 상자 뒷면에는 피카츄 아이언맨의 디테일 컷과 주의사항 등이 적혀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양쪽으로 투명한 플라스틱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피카츄가 아이언맨 헬멧을 쓰고 있고 오른손에는 리펄서 빔을, 가슴에는 아크 리액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리펄서 윙을 펼치고 있는데 아이언맨 수트 중에 마크 50을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겠습니다. 머리에는 아이언맨의 헬멧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가슴 중앙에는 아크 리액터가 있습니다. 리펄서 빔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언맨 피카츄입니다. 등에는 6개의 리펄서 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캡틴 아메리카가 된 피카츄입니다. 앞면이 투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박스를 열지 않고도 피규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윗면에는 포켓몬, 상자 오른쪽에는 피카츄 대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상자 왼쪽에는 방패와 묘니르를 든 피카츄 캡틴 아메리카의 사진이 있고 뒷면에는 디테일 컷과 주의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으로 보호가 되어 있고 보호 플라스틱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플라스틱을 제거한 모습입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왼손에는 묘니르를, 오른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고 머리에는 캡틴 아메리카의 헬멧을, 가슴에는 별 모양이 있습니다. 방패 가운데에도 별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파란색 망토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겠습니다. 머리에는 캡틴 아메리카의 헬멧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캡틴 아메리카의 별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방패를 장착하고 있고 방패 가운데에는 별 모양이 있습니다. 왼손에는 묘니르를 들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파란색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르 피카츄입니다. 상자의 앞면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토르 피카츄를 확인할 수 있고 윗면에는 포켓몬, 왼쪽에는 피카츄 뇌신, 오른쪽에는 스톤브레이커를 들고 눈에 번개가 치는 토르의 사진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토르 피카츄의 디테일 컷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안에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투명 플라스틱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투명 플라스틱을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톤브레이커를 들고 있는 토르 피카츄의 모습입니다. 토르의 눈에는 번개가 치고 있고 피카츄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스톤브레이커는 거의 피카츄의 몸만한 크기로 얼굴에는 토르의 수염까지 귀엽게 표현되어 있고 토르의 긴 머리와 빨간 망토까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겠습니다. 토르의 눈에서 번개가 치고 있고 토르의 수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토르의 갑옷의 일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토르의 긴 금발머리가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스톤브레이커를 양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르의 긴 금발머리와 빨간색 망토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헐크입니다. 앞면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피규어를 볼 수 있고 윗면에는 포켓몬, 오른쪽에는 피카츄 녹 거인, 왼쪽에는 헐크 피카츄의 사진, 뒷면에는 헐크 피카츄의 디테일 컷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투명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투명 플라스틱을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의 모습입니다. 사실 색깔만 헐크지 헐크 같은 모습은 잘 없어 보입니다. 상자에 헐크라고 안 써있었으면 헐크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녹색 피카츄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헐크의 크기 또는 뭐 헐크의 반바지 등이 표시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뒷면은 녹색 망토를 두르고 있는데 망토는 또 헐크와 연관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헐크와 비슷한 점은 크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겠습니다. 녹색 피부와 검은색 가방머리 그리고 가슴의 근육이 표현된 헐크 피카츄입니다. 다음은 타노스입니다. 앞면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피규어를 확인할 수 있고 윗면에는 포켓몬, 오른쪽에는 피카츄 멸패, 타노스의 한자 이름입니다. 왼쪽에는 건틀렛을 들고 있는 타노스 피카츄의 사진, 뒷면에는 타노스 피카츄의 디테일 컷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가 충격받지 않도록 투명 플라스틱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투명 플라스틱을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스 옆에 타노스 칼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칼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타노스 피카츄입니다. 타노스라고 해서 피카츄가 보라색으로 표현되지는 않았고 피카츄는 그대로 노란색입니다. 머리에 타노스 헬멧을 끼고 있고 왼손에는 건틀렛을 끼고 있습니다. 건틀렛에는 지금 6개의 스톤이 모두 끼워져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손에는 타노스의 커다란 검을 들고 있습니다. 등 쪽에는 보라색 망토를 메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겠습니다. 머리엔 타노스의 헬멧을 착용하고 있고 타노스의 턱을 보라색으로 표현했습니다. 타노스의 갑옷이 일부 표현되어 있고 왼손에는 건틀렛을, 오른손에는 타노스의 검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타노스의 건틀렛에는 인피니티 스톤이 모두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보라색 망토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언맨 피카츄, 캡틴 아메리카 피카츄, 토르 피카츄, 헐크 피카츄, 타노스 피카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